요즘 증시는 살 얼음판이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일 텐데, 앞으로 여의도의 컨센서스가 지금 약간의 희망고문이에요. 네, 하반기. 일단은 주가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저점 인식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네. 바닥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 확률이 50%고, 근데 그 위에 업사이드에 대한 자신감 역시도 50%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약간 희망 고문이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감이 있으면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 계속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좋지 않죠. 그래서 과연 지난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던 분들,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총 망라해서 이전보다는 아직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분도 일부 계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 주식 역시 좀 어려운 것 같아, 좀 떠나야 될 것 같아 라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럴 때 사실 앞에가 시계가 어둡기 때문에 어느 이런 매체에 나와서 뭔가 전망을 하는 게 또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저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씩 형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조금 더 막 하락하거나 네. 또 그 외신들을 보니까 막 2000포인트를 말하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건 아닌 걸까요? 일단 뭐 차트를 하나 좀 볼까요? 네. 네. 일단 미국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 미국의 주가도 한국의 주가가 시차는 좀 있겠지만 거의 커플링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를 우리가 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미국이고 거기에 대표 지수가 또 S&P 500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뭐 아까 2000포인트 말씀 주셨지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위에 있는 이 차트는 미국의 S&P 500의 MDD라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었는지를 각각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그 회색선과 차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연율화 시킨 거고 회색 칠해져 있는 것은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장 가까운 코로나 때 경기 침체가 일부 있었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이 경기 침체 기간에 S&P 500의 MDD 고점 대비 하락폭을 쭉 보니 평균적으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마이너스 29%입니다. 이게 평균 통계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연초 대비 지금까지 S&P 500이 러프하게 한 18.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라고 보자고요. 그렇다면 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많이 일고 있죠.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빠져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 평균이 한 29%에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현재 20% 빠진 것도 물론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네. 앞으로 더 빠져야지라는 인식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의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폭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코스피도 현재 2600에서 7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2000선 터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오늘은 공교롭게 오늘 녹화의 기준으로 2월 2일 첫 거래일인데 우리 증시가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종가가 마감됐지만 바로 어제 엊그저께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사실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많이 빠졌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당장의 일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올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딱 놓고 본다면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9%인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는데 한 20% 빠진 거는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쯤 되면 경기 침체가 뭐 내년에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나 몸을 움츠렸구나. 많이 싸진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자라는 심리가 일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을 노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바로미터로 보는 게 환율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달러 환율이 1296원까지 갔다가 현재 1240원 선으로 내려왔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50원 선 윗선에서 끝났는데요.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는 원화도 상당 부분 강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었다라는 인식 플러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자산이 이제는 더 이상 약세보다는 달러가 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럼 외국인이 국내 자산을 사겠구나. 그러면 무엇을 사지? 그럼 포트폴리오대로 대형주 중심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대형주 중심의
러브콜이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네. 인식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던 것에 대한 기술적인 되돌림이 일부 있고,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컨센서스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일부 있어서 희망고문, 살얼음판, 이런 앞으로의 장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 출연을 해주셨을 때 한 네. 3월, 4월 정도에 사고 맞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매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는 변함이 네.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가정들, 우크라이나발 전쟁 가능성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네. 예기치 않은 중국의 락다운 이슈 이런 것들이 경기뿐만 아니고 주가에도 하방 압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세 달 전에 먼저 전망했을 때보다는 시점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룸은 흥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올해 3월, 4월, 5월에 걸쳐서 천천히 매집해서 만약에 올해 연말에 익절을 한다면 시기는 11월 초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바로 직전에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익절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올해 가장 제가 컨빅션 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다. 연말에는 뭐 여러 가지 손바뀜도 있겠지만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재 글로벌 컨센서스가 내년 어느 중반에 오겠지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결국 올해 연말까지 이런 위험 자산인 주식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일부 익절이 가능하다면 그 시점에, 즉 11월 초쯤에는 한번 포트폴리오를 비우고 현금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빈센트 저자님께서는 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세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해졌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저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어느덧 금융시장의 컨센서스화 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오는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기 침체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미안해 방지할 수 있는, 봉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짧은 연휴였잖아요. 6월 1일 지방선거고. 근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현 파월 의장, 그다음에 전 중앙은행 총재였던 옐런 의장의 회동이 있었어요. 거기서 옐런이 또 떠들썩하게 하는 멘트를 하나 날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봤다라는 것은 다소 실수였던 것 같다라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에 꽤 일시적으로 물가를 판단했고, 그래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타이밍에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기를 놓쳐서 아마 그 여파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과거 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로 감안해 본다면 지금 서둘러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센티멘티, 즉 실물 경기라든지 소비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뭐로 가든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그 한 일각에서는 네. 금리가 오르더라도 네네.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또 네. 금리를 또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금리에서 다시 저금리로 가게 될 거다. 네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일각이 있는데요. 저도 네.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를 짧은 경기 침체, 얕은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월 초에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내년 초반에 있을 경기 침체, 뭐 제 예상대로 내년 초반이 아니고 내년 중반에 온다 하더라도 그때 경기 침체를 쭉 보고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대비를 한다면 그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싸진 자산을 살 수 있다라는 콜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는 많이 못 올릴 거다. 실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2%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도 일부 동의를 한다. 하지만 네. 그 시기가 좀 짧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앞으로 내년 초나 뭐 중반에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네. 어떻게 지금 주식 투자는 조금 멀리 해야 될까요? 현금을 좀 늘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1분기치, 2분기치 사실은 좀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 온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벌써 6월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러프하게 보면 1년 남았고, 좀 더 짧게 보면 한 9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이미 금융시장은 그것을 선반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말 전에, 이미 연말쯤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올 기회는
가능성이 있어서 준비하자는 말씀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올해 이쯤 되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금리라든지 아니면 신용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위험자산이 확률 50%짜리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거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안전한 쿠폰을 주는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유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기대 수익률, 즉 주식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수익률을 조금 적게, 그다음에 그 시기를 짧게, 이렇게 짧은 방망이를 갖고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 4, 5월 달에 매집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런데 지금 이미 보유자의 영역들, 그러니까 연초 대비 많이 수익률이 하락하셨던 분들은 저한테도 이제 많이 고충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리고 있어요. 왜 올해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맥스 10% 언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 시점이 올해 10월 말쯤 돼서 정말 제로, 그러니까 수익률을 만회하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손절과 익절을 하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지금은 욕심낼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새로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싸진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방망이를 좀 짧게, 지금 뭐 단타를 치라는 건 아니지만 짧은 시기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기간은 11월 초까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주식을 조금 더 그 방망이를 이제 짧게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잡는 타이밍은, 네,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네, 좀 충분히, 네, 그 바닥으로 또 다시 한번 내려간 다음에 들어오는 걸 노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사실 우리가 쉽사리 손이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게 과거 경험들이고, 달러의 큰 강세는 어느 정도 1달러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이분법적인 해석이죠. 달러 강세 끝났어? 그럼 약세야? 그럼 원화는 강세가 있네? 외국인이 엄청 들어오겠네?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들이 많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희망 고문일 수 있지만 방망이 짧게, 그럼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럼 찐반등은 언제냐? 저는 찐반등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마무리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도 서관의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일단 접고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불과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네,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현금을 어디든지 자산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네네,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그 톤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만큼 기회를 산다라는 의미에서, 네네,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포지션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마지못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계속해서 현금을 뭐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금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저는 경기 침체가 내년 초반에 올 것 같고, 그게 금융시장의 주가 지수에는 내년 연말부터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 6개월, 짧게는 한 4개월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욕심내지 마시고 약간의 기대 수익률을 좀 짧게 작게 잡아서 들어가시죠 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차트 좀 보시면, 네, 최근에 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도무지 뭐가 바뀌었길래 주가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저렇게 하루에 4%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나스닥이 3.33%, 3% 이상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뭔가, 그게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톤이 조금은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 톤이 바뀐 것의 근저에는, 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하는 거예요. 결국 인플레이션만 피크아웃을 확실히 담보한다 한다면 지금의 기다리던 자금들 아니면 간보는 자금들이 상당 부분 다시 무슨 소리야,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는데 우려감은 끝났지 라고 작동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중요한데, 차트 보시면 오른쪽 위아래가 있죠. 이게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물가지표입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고요. 하나는
CPI라 그래서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는 글로벌리 스탠다드이죠. 소비자 물가지수라 그래서 국가별로 이 물가의 세기 아니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CPI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가가 몇 퍼센트야? 그럼 보통 CPI를 얘기하는 거고 일본이 몇이야? 중국이 몇이야? 그럼 다 CPI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 역시도 CPI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쓰고 있지만 이 PCE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소비와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만 따로 추정을 해요. 바스켓으로. 즉 포트폴리오 상에서. 무엇이 뭐냐면 PCE 물가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CE 물가지수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눴냐.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특히 소비가 중요해서 플러스 미국의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이 PCE 물가를 향후 전망에 쓰는 벤치마크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두 지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피크아웃하고 있어요. 네. 헤드라인 아니면 밑에 핵심. 핵심이라는 것은 농산물이라든지 원자재 가치 변동성이 큰 거. 네. 변동성은 경기도 탈 수 있고 수급적인 대외적인 변수를 타고 있으니까 이것을 딱 차치하고 실제 코어 핵심으로 물가를 올리는 소비 관련된 물가지수가 뭔데 실제로 핵심적으로 물가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게 뭔데라고 봐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발표되는 물가지수들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일부 지금 환호를 하고 있고 그것의 큰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달러가 이것 때문에 강했었는데 스물스물 약해졌다 보니까 조금 빠르신 분들 아니면 조금 더 먼저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점은 거의 본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 거고 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경기 침체가 아니면 지금 20% 가까이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라는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아까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하면 네. 인플레이션율이 잠깐 꺾였는데 네네.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 되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뭐 된 거 아닌가? 꺾였으면 뭐 이제 최악의 순간은 지난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꺾인 거에 환호하는 것은 과거처럼 한번 물가가 꺾이면 과거 수준 즉 2% 언더의 정상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한다라는 가정을 깔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과거랑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꽤 오랜 횡보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그 저는 넥스트에도 썼지만 신냉전이라고 최근에 큰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인도가 밀하고 설탕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 특히나 전 세계 곡물 창고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밀가격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실제 생활과 밀접한 가격들이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다시 한번 끊임없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피크아웃 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오랜 기간 한 4% 이상으로 고착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 전망들이 꽤 신빙성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피크아웃 지난 한 1년 동안 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1년이 빠르게 과거로 회복된다면 사람들은 큰 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빠르게 정상화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실물 경기가 안 좋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에그플레이션 아니 유가도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 있고 전방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겠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쓸 것 좀 덜 쓰자. 아니면 이왕이면 좀 아껴보자. 이런 것들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큰 소비 경기를 할 수 있는 소비 가계 소비 지출이 좀 더 완화 둔화 국면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 네. 앞으로도 불확실한 게 많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크로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나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뭐 자기만의 보는 결론이 있고 그 관련돼서 다양한 논리들이 있지만 딱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비교하면서 들을 콜은 인플레이션의 전망입니다. 사실 어떤 지수를 전망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툴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전망이 대부분 자기의 의견을 갖고 전망한다기보다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것을 갖다가 차용하잖아요. 그래도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망의 논리와 근거와 수준을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올해 6월, 지난해 5월 대비 올해 6월, 올해 5월이 어떤 거냐. 근데 이거는 전월 대비입니다. 지난달 대비. 그런데 요거 보시면 CPI는 주황색 막대고 PCE는 파랑색 막대인데요. 지난 3월달, 이게 3월달 수치거든요. 3월달에 전월 대비 1.2% 팍 높았다가 이번 달에 0.3%로 확 내려갔어요. 예. 지난달 PCE는 0.9%였다가 0.2%로 확 내려왔어요. 근데 이 내려온 수준이 언제 수준이냐면 지난 2021년 1월달 아니면 2020년 11월달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전월비 증가 속도에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물가가 피크아웃 쳤는데 딱 보니까 전월비도 꽤 빠르게 안정되는구나. 그러면 뭐 에그플레이션 아니면 국제유가 높다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봐라. 훨씬 과거로 빠르게 회귀한다. 전망들이 다 틀릴 수 있다. 빨리 회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월 대비 증가율이 꽤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네. 조금 긍정적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 결국 물가의 피크아웃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더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속도를 좀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우려감들 좀 더 희석시킬 수 있는 재료였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게 최근에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이게 미국의 CM이라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이에요. 올해 연말에 이 물가지표랑 5월 FOMC 의사록이라는 게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3%까지 올린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였어요. 네. 그런데 물가지표가 피크아웃 된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네. 2.75% 즉 이전보다는 한 25BP 정도 낮출 것 같다. 즉 터미널 레이트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금리의 끝자락이에요. 그 끝자락이 이전보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 네. 즉 금리가 하락한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볼까요? 성장주가 왜 이렇게 고민하나? 성장주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금리가 높으니까 성장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분모에 금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이죠.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그만큼 주식시장의 금리의 수준이 꽤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금리의 수준 자체가 아까 모두의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많이 못 올릴 것 같다는 컨셉이 있는데요. 그게 다 이렇게 실제 숫자로 표시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네. 이거는 좀 학구적인 거, 아카데믹한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 해서 비이상적 과열이라는 것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딱 간단합니다. 우리 흔히 PER라고 하죠. PER, PE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가총액인 주가를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큰 덩어리의 주가를 얼마나 내가 벌어들이는 거, 벌 수 있는가 배당에 대해서 나눠준 걸 우리가 퍼라고 해요. 이게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의 기초 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잠깐 실러 교수가 뒤집어봤어요. PE를 EP로. 지금 뭐냐면 프라이스를 EPS로 나눈 게 아니고 EPS를 프라이스로 나눠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개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채권을 투자했을 때 쿠폰이라고 해서 이자를 받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Equity Yield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인가라고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이런 작업을 왜 하냐면 우리가 채권 투자할까 주식 투자할까 그 임계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EP 레이쇼를 많이 쓰는데요.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1980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세계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한 데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전에 이 차트에 보시면 뭐 1800년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롱터널한 히스토리컬이고 저는 1980년대 이후로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1980년대 이후에 보면 미국의 그 P 레이쇼가 23배예요. 퍼가 23배라는 거죠. S&P 500으로 보는 맞습니다. 아, 네. 실러 교수가 추정한 거예요. 실제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현재 16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실러 교수가 나름대로 그 계산한 실러 PE가 23배라는 것이죠. 네. 그것의 EP는 몇 배냐면 23을 또 1로 나눈 거죠. 그럼 4.35예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실러 교수, 즉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실러 교수가 계산한 PE에 따르면 4.35%가 주가
주가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것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4.35%를 넘어버리면 채권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주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중장기적인 큰 자금을 운영하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중장기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미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2%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4%, 5% 간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점차 주식에서 자금을 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의 상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주식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가 중요하고 그러면 금리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가? 첫 번째 성장률,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그럼 그 두 가지는 최근에 뭐 때문에 작용되는가? 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이 화면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X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핵심 PC 물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물가 지수 중에 농산물과 원자재를 제외한 그러니까 유가를 제외한 핵심 PC 물가고요. 세로축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예요. 과거 1960년 이후에 쭉 3%를 뿌려보면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과 거의 파지티브 이펙트를 갖고 있어요.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죠. 즉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따라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4.9% 정도 돼요. 올해 5% 후반에서 점차 내려와서 4.9%입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과거 통계에 딱 그냥 부합해보면 금리는 거의 8% 이상까지 오른다라고 봐야 돼요.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았을 때 항상 이 정도 추세였잖아요. 네. 그럼 아까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보자고요. 자, 4.35%가 장기 허들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8% 네. 물가가 6% 7% 찌고 있으면 아직은 아니더라도 화면 보신 것처럼 사람들은 다 생각하겠죠. 가겠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였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변수가 뭐였냐면 물가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금리도 다시 내려오겠구나. 네. 그래서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는 다시 물가가 오른다면 그럼 다시 한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게 앞으로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물가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핵심 물가가 5% 좀 넘는 선에서 점이 찍히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2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네. 게 그래서 살 얼음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피크아웃 즉 이게 2021년이었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피크아웃 된 거죠. 피크아웃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빨리 내려가겠네. 그러면 주식을 또 엄청 주식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야. 이게 내려가는 것도 되게 더딜 것 같고 한 3, 4% 이 정도 수준에서 되게 고착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8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근데 물론 네, 이렇게 과거와 좀 다른 게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또 기대 인플레이션과 현대 펀더멘털 그게 과거 미국의 고성장 시대랑 지금의 성장 시대는 다르니까 약간의 틸팅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구나. 과거 통계를 보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루밍이 높아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네. 여러분들 뭐 많은 그 이런 매크로 뭐 이런 영상도 보실 텐데 그냥 이게 가장 아카데믹한 기본 백본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으로 그 위에 이제 논리와 전망과 탑을 쌓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비즈니스 네. 저자님께서는 책에서도 이제 부동산도 언급해 주시고 암호 자산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모든 자산이 다 네네. 안 좋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중요해요.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을 때야 사람이 비싸면 어떻고 싸면 어떻습니까? 결국 레츠고 위로 가는 건데. 근데 지금처럼 생각과 달리 불안할 때가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불안할 때는 사람들이 가장 기준, 바로미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불안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 미국의 100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수준이면 적정 수준입니다. 과감히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 상당히 안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벨상 받은 사람들 아니면 각각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역산해 보니까 리즈너블 하거든요. 아 그래? 4.35는 좀 높은 것 같다. 결국 나는 4% 좀 보수적으로 볼래. 미국 금리가 4% 언더에서는 그래 주식 사자. 4% 이상 되면 채권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동산도 금리의 상당 부분 연계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미국하고 한국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수급이 달라요.
네. 지난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미국의 공급 차질이 상당 부분 있어서 지금 미국은 공급 쇼티지거든요. 아. 건축 허가 건수를 보고 착공 건수를 보더라도 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 이미 5%를 육박해요. 네. 5%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부동산이 잘 안 꺾이고 있죠. 아.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즉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차기 정부가 공급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공급이 부족하다는 네. 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하방 압력이지만 수급을 보면 미세 조정, 즉 아직까지는 수요에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 물론 5년, 10년 보면 결국 공급이 정상화돼서 가격은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금리가 또 내려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끊어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거고 암호 자산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다른 거지만 암호화 자산을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큰 숙제가 있다. 최근에 뭐 루나스테나 스테이블코인도 여러 가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밸류에이션만 됐다면 지금의 큰 여파가 어느 정도 하단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였다고 보는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방이 열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인의 밸류에이션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작업이 더디지만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코인 자산을 대안 자산으로의 영향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에 결부돼서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책에서는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 유인이 아직까지 살아있느냐라고 보면 하나, 유동성은 좀 줄고 있죠. 그래서 코인도 주식 아니면 채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조정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기간에 새로 부상되는 대안자산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 인플레이션 해지. 네,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좀 모습을 보면은 약간 나스닥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또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네. 그러면 그런 건 아직은 인플레이션 헷지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헷지도 과거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물자산 사고 금사자 이게 그냥 원투원이었어요. 근데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네. 또한 최근에 이 채권하고 주식도 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안자산으로 우리가 코인 시장도 노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사야겠네요. 오늘도 많이 떨어졌던데. 네, 많이 떨어졌죠. 네. 아,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뭔가 저점은 본 듯한 모습이고 실제 최악의 순간은 조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들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고 자, 지금부터 콜이 중요하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래도요. 기술적 반등은 오케이. 그러니까 전고점 트라이는 오케이. 전고점 트라이라는 것은 전고점을 향해서 꾸역꾸역 가는 하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고점을 쉽사리 뛰어넘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게 보지 않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은 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나는 조금 롱텀하게 투자의 시계를 좀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러면 경기 침체를 우리가 한번 이제는 가정의 시나리오로서 시나리오 1으로서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전후 올 것 같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로 왼쪽 차트는 미국 그러면 소비 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의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지표, 가장 범용성으로 쓰이는 경제 지표가 미시건대라는 대학교예요. 네. 유오브 미시건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만 사람들이 보통 헤드라인에서 보는데 그 안에 스페시픽하게 들어가 있는 그 지수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 미래 기대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소비를 먼저 우리가 하는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선행 지표인데 그 안에 구성 항목 중에서 더 미래를 내다보는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선행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 파란색 약간 주황색입니다. 둘 다 이렇게 내리꽂고 있어요. 이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이 심리가 워낙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가만 보면 또 빚금치라는 게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경기 침체. 네. 그거죠. 네. 비슷해졌어요. 어. 그러면 뭐 아직은 괜찮다고 하죠. 왜 괜찮냐 보면 한국은 가계 자산에서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60%가 가계의 포트폴리오상의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주가가 60%예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안 좋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쓸 돈도 점점 이제 적어지는 거고 더 나가서
오른쪽에 이제 논란이 있는 저축입니다. 소득 대비 저축의 비중이에요. 레벨보다는 비중을 보셔야 돼요. 코로나 터지고서 확 올라갔죠. 네. 이게 소득이 줄고 저축 돈을 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4.4%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난 1년 동안을 볼까요? 가계들이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보조금 형태로. 그리고 주가도 좋았잖아요. 조금 조금씩 빼서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뭔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물론 저축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 줬거든요. 왜냐하면 다 일자리를 하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뭐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은 총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물가로 돌아가는 거죠. 물가가 빠르게 2% 밑으로 안정된다면 이런 고민은 해프닝. 다시 한번 좋은 시점 올 겁니다. 지금이 바닥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중금리 시대, 아니 중물가 시대에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신냉전이라는 큰 변화에 놓고 본다면 신냉전 이퀄 좋은 시절 끝났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가감없이 쓰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는 둔화로 되면 다행이다. 침체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게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이렇게 꺾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를 덜 한다고 했을 때 네.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소비 둔화가 되면은 네.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안 사니까 네. 물건이 오히려 넘치면 네. 그걸로 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데 물건이 넘치려면 네. 우리가 흔히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리 뇌리를 강타했던 게 공급 차질이라는 겁니다. 공급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남아돌 공급이 없습니다. 또 책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또 그 미중 패권이나 블록 경제화가 돼서 네. 공급 산술이 더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해결이 된다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옆 나라 가서 우리 가교 논리 아니냐.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줘라. 돈 더 줄 테니까 러시아 우랄류 쓰자. 아니면 미국이 반도체를 뭐 도용하던 우리의 정보를 빼가던 싼 게 비싸다 갖다 쓰자. 라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그 인빌리저블 핸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위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찾아갈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시간과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연된다라는 게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는 게 우리 체감적으로 좀 네. 시계를 좀 좁혀볼까요? 도대체 주식 투자하는데 뭐가 문제냐. 소비가 둔화되는 게 뭐 미국의 경기 중에서 소비가 중요한다고 치니까 소비 둔화되는 게 뭐 안 좋아진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주식은 잘 가던데 이게 뭐지 뭐가 다른 거냐. 근데 조만간 그게 가시화된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실적 시즌이었어요. 한국도 7월 중순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일 겁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실적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을 거는 눈 모두 뻔합니다. 그런데 왜 안 좋냐 보면 락다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실적의 가이던스 향후 전망치가 이대로 가다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그러면 결국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어닝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소비 업체에 국한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중국이 비그덕비그덕 거리고 있어요. 연이 헤드라인 상에 중국의 뭐 리커창과 시진핑의 뭐 권력구조까지 해프닝으로 오르내릴 정도로 중국이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중국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파란 이 주황색이죠. GDP 성장률입니다. 4.9%예요. 근데 이게 선행 지표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중국의 GDP 그로스 성장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게 중국의 소매 판매. 근데 중국의 소매 판매가 지금 4월 달에 -11.1%로 급락했어요. 아직 중국의 GDP는 1분기밖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6월달 처음에 들면서 5월 말부터 중국의 5월달, 이건 4월달 지표잖아요. 5월달에 그 제조업 서베이 지수 PMI라고 하는 것이 V자 반등을 일어나고 있어서 꽤 뭐 좋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선전했거든요. 그렇다니까 아 중국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고 또한 6월 1일부터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 최악은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이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이러다가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찍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아직 그 어느도 마이너스를 찍는다는 것을 현실화 모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불안할 요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2분기 GDP를 트래킹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월간 지표를 오늘 이 방송 이후로 아 우리가 중국 좀 봐야겠다. 중국의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5월 달 소매 판매가 조만간 또 발표되거든요. 네. 6월 중순쯤에 발표될 겁니다. 그럼 5월 달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꼭 보셔라. 왜냐하면 여기서 얼마나 반등할지에 따라서 이 GDP에 내려오는 폭이 결정될 거다. 만약에 더 마이너스 찍는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일 거다. 아, 정말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요거는 큐티가 시작됐죠. 네, 큐티 네, 드디어 네.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1일이 우리는 휴일이라서 거래일이 아니었잖아요. 되게 재밌었던 게 여지없이 미국 시장이 반영하고 있죠. 6월 1일은 미국 연준의 큐티의 시작이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 상하이의 리오프닝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증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우려감이 좀 더 높아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QT는 뭐가 문제냐. 결국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왼쪽 차트 보시죠. 이게 연준이 그동안 QE라 그래서 국채랑 모기지 MBS 저당 채권을 산 거예요. 네. 사서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국채 만기는 이렇게 몰려져 있는데 MBS 만기는 멀어요. 2035년부터. 현재 2022년인데 뭐 십몇 년 뒤 얘기를 벌써부터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연준이 9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MBS가 2.7조예요. 네. 약 3조라고 보시죠. 네. 코로나 이전에 연준의 대차대표 규모가 약 한 4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4조를 샀는데 그 중에 한 40%가 MBS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채입니다. 60%. 네. 국채를 꾸역꾸역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규모 9조 규모가 얼마나 내려올 수 있을까? 보면 이 만기거든요. 보통 만기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때 상환하지 않고 없앤다는 게 QT의 현재 수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국채 만기 도래가 한 1.1조, 내년에 한 9천억 달러.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2조.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QT를 시작하면 2조 정도 국채가 줄어요. 그래봤자 7조예요. 예. 너무 많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4조였다고요. 네. 지금 9조에서 줄였는데 7조.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역시 금융시장에 큰 왜곡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자산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빨리 줄이지? 국채를 내다 팔겠구나. 근데 국채를 내다 팔면 금리가 너무 뛰잖아요. 금리가 뛰면 지금처럼 다 아사리판 되고 소비도 둔화되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국채를 줄이면서도 저 멀리 있는 MBS 아직 만기가 저렇게 멀리 있는 거를 미리 땡겨서 팔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예상 수순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만기들을 재상환을 해주지 않고 그냥 상각시켜도 좋은데 이게 과거 2016년에 했던 일입니다. 그때는 시장에 별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9조라는 너무 큰 덩어리 이것을 단기간에 줄이려면 미리 미리 밖에 있는 이 만기도 도래하기에는 먼 이것들을 갖다 팔겠구나. 그게 지금 QT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냐. 어떻게 영향이 여파가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라 그러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네네. 엄청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진짜 자산 시장이 다 올랐잖아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거두는 시간인데 네.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저렇게 먼 미래에 있는 것까지도 끌어와가지고 그렇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V자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되돌림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것을 연준이 정책을 잘 폈으면 물론 네. 잘 피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과거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지금의 연준의 행태들을 보면 역시 연준 선방했으나 이러한 막대한 유동성을 되돌리는 데 있어서 좀 실수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나타났었다. 과거 역사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다. 그렇구나. 참. 야. 이게,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불과, 이렇게 1년, 2년 사이에 진짜 이렇게 되네요.
다들 이렇게 환호할 때 있었는데.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유튜브도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네.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네. 대한 관심이 한 20, 30%는 줄었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확실히 이게 좀 있군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웅달님 이제 유튜브 하시는 데 보면 아마 숫자적으로 많이 나타나실 네. 거예요. 조회수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맞아요. 또한 이제 댓글조차도 되게 감성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내 포지션 벌써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불난데 불치질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더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한번 락킹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맛을 느낀 사람들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이 시장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약과 똑같은 것이죠. 단 앞으로 재진입하는 사람들 아니면 관심이 여전히 높으신 분들은 이제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야겠다. 이제 스스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욕구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지만 제가 있는 회사도 뭐 그런 걸 지향하는 회사지만 결국 맞춤화, 커스터마이즈, DIY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아 내가 공부하기도 싫고 본업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시대는 끝났다.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줘야만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갔다. 라는 네. 말씀 드리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예측이 너무 어려울까요? 만약에 지금 수준이 예를 들어 뭐 하반기 때까지 방망이를 짧게 달고 좀 올라간다고 네. 했을 때 뭐 지금 사서 네. 뭐 그때까지는 올라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 네. 하방이 네. 지금의 수준으로 네, 수준 네, 다시 이하로 네네. 더 떨어질 수 있는 네네. 아니면은 그 위로 이렇게 있을 네네. 수 있는 그런 뭐 확률이나 네네. 혹시 뭐 이런 게 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 그런 거는 사실 너무 밸류에이션인데 네. 이걸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번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고점 대비 20% 뭐 50% 떨어진 적도 있어요. 서프라이즈는 50.8%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여기도 경기 침 아, 여기 색칠된 거. 네, 여기 그럼 여기 색칠된 데는 20%밖에 그렇죠?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평균이 29%. 뭐 네. 13% 빠진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경기 침체 기간과 속성에 좀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오케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저희 바이콜에 저희 콜을 산다, 바이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기 침체가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때처럼 커질 거다라고 네.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올해 연말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3,000이 됐다. 거기 50%면 1,500입니다. 네. 서프라임처럼 위가 온다 그러면 1,500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아니면 뭐 닷컴 버블? 닷컴 버블 40%. 그러면 3,000선이라고 보면 1,800. 근데 그보다 좀 적을 거야. 한 20% 빠질 거야. 라고 보면 지금 2,600 수준. 아. 네. 근데 그렇군요. 이거를 단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뭐 언제까지 떨어집니다. 이것도 뭐 저의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코는 어떻게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 그러면 일단 비우시죠. 아. 일단 비우시죠. 네, 뭘 떨어져든 20% 떨어지든 50% 떨어지든 아니면 안 떨어지든 지금보다는 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콜이죠. 네. 와, 되게 중요한 순간에 되게 엄청난 자료로 네. 저희에게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그래요.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좋습니다. 좋은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이것까지 하고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뭐 저희 전망이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저도 이제 다양한 경험에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다 모든 정보를 가능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또 웅달님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하나 바로미터는 꼭 전해드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저의 의견을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반대 포지션을 해서 이득을 보시면 저 더 연락 없이 기쁘고요. 아니면 저의 콜에 바이 하셔갖고 그만큼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기회를 봐서 수익을 봐도 너무 좋고요. 어쨌든 저는 좀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좀 드리자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달러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이거 언제 이제 녹화해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오늘 6월 2일 네. 오늘 6월 2일 날 다시 뭐 저희 전망대로 원화도 약해지고 달러도 슬쩍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달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와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의 기회와 위기를 작용하는 BM, 바로미터는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초통화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왼쪽 차트에 보면 우리가 흔히 달러 하는데 그 달러는 이 6개의 통화들의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각각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죠. 유로와 일본과 거의 유로와 엔화가 거의 70%를 작용해요. 그래서 사실 달러 어때라고 하면 유로 어때, 엔 어때만 잘 맞추면 돼요. 근데 엔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작아서 우리가 유로가 대부분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는 지난 여기 위에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강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최근에 이 달러가 고개를 숙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때문입니다. 유럽이 드디어 금리를 올린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오는 통화는 당연히 자금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반대로 달러가 약해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콜인데 자, 그러면 유럽은 금리를 첫 번째 올릴 것인가? 두 번째, 금리를 올린다 해서 유로가 강해질 것인가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은 사실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약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올리면 유로화가 강해져야지. 지금 봐라. 근데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약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유럽이 왜 금리를 올리는지는 이 FIB라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오른쪽은 중앙은행 미국 연준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흔히 유럽의 중앙은행은 이중 채무 듀얼 먼데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물가 안정과 하나는 고용 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가가 너무 높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용이 조금 훼손돼도 어쩔 수 없다. 아니면 고용이 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서 더 고용을 먼저 방지한다. 고용을 이끌어낸다. 경기를 보호한다. 뭐 이런 게 듀얼 먼데이트인데요. 유럽은 ECB는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유럽은 딱 하나예요. 물가밖에 없네요. 네, 우리 메인 에임은 at the ECB's price stability. 즉 무조건 물가만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유럽의 가장 그 유럽 경기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수입 물가가요. 아, 생산자 물가가요. 34%예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이러면 기업 독일의 기업들은 거의 죽을 맛이죠. 왜냐면 원재료를 34%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사오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정가. 그렇죠. 정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만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아, 그래서 이런 초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ECB가 드디어 아마 발톱을 드러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가르드 총재라는 것은 미국의 파울 의장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유럽이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죠. 네. 얘네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더 얹어주고 돈을 쓰고 있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 7월달 8월달 뭐 금리를 올린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는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실물경제 충격이 큰 곳이 아니면 주요한 곳이 깊은 곳이 유럽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계속 미국을 가서 얘기했잖아요. 내년 초반에 올 것 같다. 저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가 결국 건너 미국한테도 시간이 흘러 내년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유럽은 또 얼마나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어요. 저는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데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유럽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올리기 전까지는 유로화가 꽤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올렸을 때 나타나는 경기 둔화를 감안해 보면 다시 유로화가 약세가 될 것 같다.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 부침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MDD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 그리고 경기 침체도 아니잖아. 그럼 많이 싸졌으니까 지금 사자. 저도 오케이. 기술적 반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서 달러 봐봐. 달러가 이렇게 약세잖아. 이미 달러도 고점 봤다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어. 이제 달러는 약세야.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라는 그 의미가 유로화가 강세인데 딱 보아하니 유로화라 강세는 결국 경기 침체랑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유로화가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한쪽 그 많이 빠졌다는 것에 일부 동의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리지만 더 나아가서 달러는 이제 완전히 약세로 전환됐어라고 치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 나오는 데이터와 나오는 흐름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달러 보통 강세라고 하면 네. 그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은 다 어렵다고 좀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야지 자산 가격이 높이는데요. 달러 강세면 글로벌 해외 헤지펀드들 아니면 IB들 입장에서 굳이 미국의 달러가 강한데 달러 자산을 사야지 굳이 신흥국 자산을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뭐냐면 이제 원화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뭐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제가 이 시간을 비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안화도
7위안이 넘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위안이 되면 아마 7위안이 되면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오실 텐데 그때 제가 나와서 왜 이런 상황인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런 건 차치하고 네. 오늘은 말미에 이제 원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원화가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원화는 이제 펀더멘탈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야지 원화가 강해져요. 수급에 의해서 외국 통화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반대급부에 있는 우리 원화의 자산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원화 강세라고 부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른쪽 차트가 중요해요. 이게 무역수지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것이죠. 그런데 무역수지가 공교롭게 6월 1일 날 또 발표됐는데 또 무역수지 적자예요. 적자가 연간 누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커지는 게 2008년 이후에 와,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무역수지의 수출을 보면 물론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유가가 높아져서 수입이 증가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 거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적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요즘에 보니까 조만간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추석 때는 엔간하면 해외 가자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리오프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여행수지라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내국인이 외국인이 써서 하는 돈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소비하는 그 차이는 여행 수지라고 하는데 불보듯 뻔하잖아요. 여행 수지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는 거. 왜냐면 조만간 이제 다 나갈 테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달러는 더 나가요. 오히려 달러가 더 외부로 반출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화 약세의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펀더멘털을 보시면 이 왼쪽 차트입니다. 이게 한국의 경기 선행지표들이에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데 순환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미 한국의 선행지수는요 다 꺾였어요. 이게 장기 시계열인 장기 평균이 100을 하회하기도 하였고 실제 작년 7월이었던 거가 아마 고점일 겁니다. 작년 7월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동행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갔거든요. 선행지수는 우리나라 미래 선행하는 지표들을 한번 모아놓은 거고 동행지수는 현재 동행하는 지수를 모아놓은 건데 동행지수도 두 달 연속 꺾였어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같이 꺾인 구간은 다 부진했습니다. 네. 자, 펀더멘털이 약하단 말이죠. 그럼 지금의 되돌림은 뭐였습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기술적인 되돌림. 항상 영원한 걸 없는 것처럼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있었고 자, 앞으로도 원화는 글쎄요. 약세 압력이 상당 부분 상존해서 다시 한번 12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계속해서 윗방향을 그러니까 1300을 터치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게 컨센서스지 저의 그렇구나. 기본적 전망이지 확 내려올 겁니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설명이 부족하다. 아, 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와, 그렇군요. 와, 이렇게 데이터로 다 네. 보여주시니까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와. 그러면 여기서 네. 조금 더 그 미래를 좀 내다보면 네. 혹시 그 책에서도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네. 그 미국의 패권 있잖아요. 아, 네. 미국의 패권은 네. 어떻게 조금 더 지속될 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의 패권이 일단 첫 번째 불안불안하니까 지금 미국이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미국이 한국에 와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결국 그거는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거기에 인도가 들어갔다는 게 되게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인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할 거다. 즉,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한국도 상당 부분 링크돼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의 시각 중에 하나고 향후 모르죠. 그게 파운드처럼 영국처럼 패권을 잃어버릴지 아니면 과거 네덜란드처럼 또 잃어버릴지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균열은 갔다라는 건 팩트. 그러면 이 균열을 가지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네. 그래서 저는 큰 판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우리 투자 관점에서만 일단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차이메리카라고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값싼 제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서 계속해서 세계 공장으로서 미국의 중국의 역할 이 부분이 더 이상 세계 공장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적어졌다.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은요, 네. 그, 2023년 뭐 네. 상반기가 됐든, 뭐 하반기가 됐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네. 이런 식의 접근, 투자 전략은 괜찮을까요? 지금, 네. 열심히 이제 본업을 해요. 네. 뭐 부업으로 해서, 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네.
그때 1년 후, 네. 뭐 2년 후, 네. 그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한 번에 네. 인생 가자. 역전의 기회를 네. 노려보자. 네. 그거는 이제 저의 회사에 링크드인 저의 고객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서비스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에서, 대외적인 매체에서는 그냥 제가 확률 50%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콜을 사시려면 50% 확률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다렸다가 정말 저 얘기처럼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쭉 봐서 NDD 한 30%니까 그때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다 떨어졌다 싶어갖고 그때 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AS는 이제 저희 책무가 아닌 것이고, 다만 제가 따로 관리하고 따로 저랑 소통하는 그런 분들, 고객들한테는 제가 그때그때 미세 조정과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정말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동안 우리가 사자 사자 오르는 것만 이렇게 보다가 네. 하락장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오히려 이런 식의 공부를 더 하라고 하는데 그 계좌를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고 오히려 네. 더 안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정말 좋은 자리와 좋은 책으로 네. 한번 그런 것들을 되새겨 주신 게 아닌지 아닌가 맞습니다. 싶으네요. 맞습니다. 아, 예, 비서님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도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좀 뭐 끝으로 네. 한 말씀 좀 강조해 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세상에 공짜는 참 없죠. 경제학의 제1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하는 것은 결국 탈이 난 것 같아요. 네. 결국 자기만의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철학과 잣대가 뭐 엄청나게 고급스러울 필요도 없고요. 또 엄청나게 복잡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거창할 수 있는데 자기만의 기준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같은 시기에 중심을 잡고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책으로 접하든 아니면 이런 매체를 접하든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다다익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자는 이런 얘기 있죠. 아, 너무 많아서 다 우리 헛갈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보화 시대의 다다익성 다만 그런 것을 추릴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을 그것은 남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결국 자기가 그것을 습득해야 된다. 좀 고난의 시기이지만 결국 큰 결실과 열매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하반기는 외환시장이 일단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빈센트님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스트의 빈센트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